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. 과일 드레싱을 만드는데 이제 농도와 단맛, 신맛은 자기가 가감을 할 수 있어요. 얼마나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재료를 무조건 많이 넣는다 해서 맛이 나는 게 아니고. 자, 그럼 오늘은 만다린을 이용할 건데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이제 만다린하고 이제 양파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양파 잘라서 넣고요. 만다린 주스까지 넣고 설탕, 식초, 소금, 후추.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. 후추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. 백후추를 넣으면 넣든지. 네, 색이 죽겠지? 소금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용유를, 아, 이거 얼마나 넣을 건가, 농도. 자, 그러면 이제 식초와 오일의 농도가 약 5대1 정도 하면 돼요. 그러면 새콤하다고. 그리고 과일은 원래 달죠? 그래서 갈면 돼. 그럼 무슨 과일이든 다 이렇게 갈아버리면 돼. 이렇게 가야 돼. 노란 아이 예쁘죠?